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물 사러 나왔거든요. 저희가 물 사러 나갈게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저희가 오늘 물 만들 거거든요. 요즘에 로기 미니 윤이가 엄청 좋아한 아니야. 내가 좋아해요. 하여튼 우리 가족이 좀 꽂힌 음식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별바랑 별밤이 만들 건데 여러분 이제 사러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알기.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사자. 큰 거 조금이 달아. 너무 작아. 큰 거 하자. 큰 게 맛있어. 이거 너무 큰데? 아 왜부터 의견이 갈리니. 전 큰 거 할래요. 두 개 사요 그럼. 아 진짜.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게 뭐야? 윤희가 좋아하는 거예요. 블랙 사파이어? 네. 처음 보네 이거. 귀려. 귀 지금 나오는 계절이 아닌가 봐. 어떡해. 오마이갓. 키위도 해볼게요. 블루베리도 해볼까?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긴 처음인 거 같은데? 타임머스 계속 사러 왔어. 이게 송이가 다 트이니까 우리 두봉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것도 야야야야! 미! 아 진짜? 뭐야? 가져왔어! 이런 야! 별빵 왠지 왜? 뭐야? 별빵 가져? 제 오래된 친구가 별밤하고 별빠한테 선물해준 앞치마인데 꽤 오래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친구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앞치마에 값어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 대결 별밤 대 별빠. 여러분 오늘 할 거 딱 보시면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두루루루루. 와 오늘 과일들이 완전. 오늘의 요리 음식 무엇이죠? 바로 향으로. 지금 이 비를 뚫고 향후루를 먹겠다고 지금 가는 거야? 네. 냄새 냄새 오 냄새. 아빠 나 오늘 이거 춤 연습 끝나고 향후루 먹으러 가면. 자 그럼 가서 알았어. 뭐야? 뭐했어? 향후루 향후루. 그거 먹으면은 또 저녁을 못 먹잖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얼른 다음에 얘기해. 이게 무슨 맛이야? 엄청 달지? 달콤과 상큼함의 그 조화가 완벽해 진짜. 너... 맛있어. 맛있다. 다음으로 편입니다. 누가 승리를 가져오게 될지. 저번에는 별빠가 이겼죠? 네. 나는 과연 오늘 별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 가자! 오늘은 어떤 거 볼 거예요, 그죠? 오늘도 성공 하죠. 저번에 내가 못했으니까. 별맘은 어떤 거 원하십니까? 하루 여행분이죠. 아빠도 오 마이 갓 가슴이 웅장해지는걸요? 블루베리,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이거 블랙 사파이어라는 과일인데 와우, 블랙 사파이어 되게 신기하대요. 너도 굴대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딸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으로. 향으로 하면 딸기죠. 바나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키위도. 키위가 좀 어려워. 키위가 좀 물기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과일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과일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그럼 누가 봐도 다 딸기 하지 않을까? 딸기는 반반씩 해야지. 아. 나머지는 자, 갈갈보로 정합시다, 그러면. 로기가 문제를 내서 맞춘 사람이 우선권을 하든지 뭐거나. 노래 맞추기. 아니야, 됐어. 네 글자 맞추기 해가지고 앞 글자. 오, 던지면 먼저. 그냥 갈갈보 해. 왜 화내시죠? 별마. 별난 가족 애청자분이시라면 별빠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노래 맞추기. 자, 그럼 바로 글의 선택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 다음은 이제 과일! 설탕이 녹는데 18분이 걸려요. 그럼 일단 설탕 넣고 네. 녹는 동안 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200g에 물 100g인데 오늘 좀 양이 많아서 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설탕 400g에 물 200g. 아 저게가? 400g인데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몇 g이야? 100이요. 에? 이게 100이라고요? 이 양이? 그러면 그냥 200g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살살 하셔야 돼. 160, 180. 이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빵! 비싸요. 됐어. 좋아. 제 거 해주세요. 네. 정정당당하게. 또 뭐 한 300g 하는 거 아니죠? 지금 180? 180? 됐어! 200이요! 200이요! 206g이에요. 민망하네요. 좋아요. 오케이. 추가로 설탕 100g을 했기 때문에 물을 150. 더 중요한 거는 절대 설탕을 저으면 안 돼요. 지금 저으면 결정체가 안에서 굳는데요. 그 매끈한 설탕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이제 과일하고 과일도 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해야 돼요. 그래? 바이바이보. 바이. 바이. 진짜. 이거. 샤인머스켓.
귤. 귤 선택해줍니다. 가위가위보. 윤희가 이거 좋아하거든. 블랙? 네. 몬스터? 블랙 사파이어. 아. 그러면 같은 색깔 요거. 블루베리. 바나나하고 키위. 키위 나오네요. 네. 키위도. 키위가 좀 어려워. 키위가 좀 물기가 좀 많아가지고.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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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좋아. 색깔 맞춰줘요. 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끓기 시작하는데 나는 벌써? 어 이게 좀 빠를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어 그러면 이거 언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죠. 별바 죄송한데 저번 대결이랑 너무 달라요 지금. 수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계란을 지금 넣으면 안 된다고. 끝났어요 이거. 난 끝났다고. 일단은 다들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있어. 아 이거 언제 물을 조절해야 되는 거야? 시간을 됐었어야 되는데. 어? 아 그래?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끊고 있거든요? 많이 끊고 있어요. 끊고! 별바 지금 약간 걸쭉한 거 아니에요? 완전 쫄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별맘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승리다. 아니야, 나 지금 잘. 아 그래요? 오, 이거 뭐 별맘 완전 굵죽해 지금. 지금 약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별바, 와, 귤 하나를 그냥. 아니 저거 맞습니까? 아 뜨거. 별바. 별맘 지금 샤인 머스켓과 딸기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바는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귤만 아니 귤 또 귤이네요. 귤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별바? 아 몰라 나 지금 나 망한 것 같아.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지? 걸쭉하게 끓기 시작하면은. 걸쭉한 게 지금 별맘 때 완전 걸쭉걸쭉해요. 근데 아빠 거는 이상해졌어. 맹물 같아요. 라면 넣어도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감으로 누가 더 잘하냐? 이게 진정한 요리 대결이거든요. 바나나 너무 좋아요. 오 별맘 아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탕이 솔직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별바 설탕이 완전 걸쭉걸쭉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별맘은 아까 걸쭉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오 여러분들 갑자기 판도가 뒤집힌 느낌이 듭니다. 별바! 뭐 전쟁터입니까? 와우. 아 약간 밋밋하죠 밋밋해. 근데 아 저렇게 할걸. 빵. 오케이 하나 스페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어요. 별바 컨닝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거를 몰랐어. 오 저게 설탕이 다 묻혀질까요? 뭐야? 별바 거 지금 색깔 나오고 있어요. 별바 이게 좀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얘가 더 빨리 되는데. 별마? 왜 갑자기 견지하시는 거죠? 빵. 자꾸 컨닝이야. 뭐야 저거? 별바 뭡니까? 처음이야. 별맘은 아니야 네.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몇 번 해봤고요. 아니야. 근데 이거 묻힌 다음에 네. 별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묻힌 다음에 네.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별맘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별바 그만 보세요. 쓰시는 것 같은데요? 자꾸 해봐요. 또 별바 끕니다 이거. 끈다고요? 꺼요 불 꺼요. 뭐? 조금 더 할까요? 컨닝 페이퍼 봤어.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진짜 모르겠어. 테스트 해봐요. 그러면 좋잖아요. 꺼야 돼요. 뭐요?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딱 굳었어.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과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뿌리라고? 아니. 흔들면 안 되나? 아니.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보통 숟가락으로 뿌리던데? 아니야. 우와. 근데 너무 액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너무 많이 묻혔나봐 이거. 별바 첫 번째 탕으로. 우와 예스! 별맘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와! 지금 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 거 망한 거 같아요. 엄마 거 망했어요. 색깔이 너무 진해. 그러네?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지 않아요? 색깔은. 별바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아 이거는 숟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덜 묻혀졌는데? 별바 덜 묻혀졌... 묻어요 별바 굳는 게 보여요. 예. 네. 안 돼요. 그 얼음물에다 넣었던 숟가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이라이트가 망했습니다. 아 진짜 별마음 지금 숟가락을 바로 옆에서 꺼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별바의 숟가락을 갖다 두지 않는 별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굳었어 별바. 망했다 두 분 다. 아니야 불을 다 시킵니다 별바. 네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 아니요 나 숟가락 좀 주세요. 안돼 저거 할 시간이 없어. 아 크로스 다 왔는데 별바 오 붙었어. 안돼 붙었어. 아이 뭐야. 안돼 엘사 Let it go.
세상의 마법사! 야, 이거, 이거 달고나 냄새가 나는데요? 그죠. 아, 이건 뭐야! 아, 여러분들, 너무 웃겨서 카메라가 흔들리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멸망 색깔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진해요? 내가 아는 타무라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어, 얘 빠른 사람 뜨거! 여긴 난장판이에요. 아니, 저거 뭐야? 아, 나 눈물이 나. 아, 얘 웃... 아니, 멸망! 왜요? 달고나 만듭니까? 아니, 지금 괜찮아요! 별바는 연해요! 근데 모양이 이상해요! 여기 씨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제가 어, 야야, 너 어디가? 숟가락으로 해야 돼요, 별바. 아, 근데 숟가락으로 하면 막 늘어져요. 난 진짜 빨아! 안 돼! 윤희하고 민희는 소리만 듣고 무슨 생각을 할지. 아, 민희 씨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시끄러워서. 저게 뭐예요? 왕대 아니... 아, 이거 민희 윤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실망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맛 색깔 괜찮죠? 네. 좋아요. 별맘은 어둠의 탐으로 같은데요?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진짜? 그만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몇 개씩 하는 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아, 이 망했다. 아, 이거는 보나마나 내가 이겼어.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다음은. 더 기괴해지고 있어요. 예술이야, 예술. 아, 색깔이 이거 봐봐.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여러분들, 저부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맘 탕후입니다. 별바 탕후입니다. 망했어. 블라인드 테스트 A, B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하다. 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복장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 설탕이 뭐지? 아니, 자꾸 그렇게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에 이게 예술이지 않나요? 오, 우와. 아니네요? 근데 끝에 끈적이요. 어, 끈적이 안 돼요. 응. 설탕이 입에 붙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어? 와.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홍보해주려고 그랬는데. 홍보해주려고 그랬는데. 응? 진짜 정확하게 맛 표현해드리자면, 응. 처음에 딱 입에 넣는데, 어? 달고나인가? 어? 달고나? 근데 뒤에 딸기가, 아, 이거 탕후루야? 저는 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달고나 그게 너무 다음 심사위원 네 뭐 보여드려야죠 윤희 빠져주세요 와우 오 블랙스타파이 오 오 오 오 오 오 엄마 거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함 조금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오. 우리는 윤희 한번 블루베리 한번 먹어볼래요? 블루베리 처음 먹어봐. 오. 아 우리 설탕이에요 설탕. 흑설탕. 한 번에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오. 됐다 됐다. 됐어. 사탕 같아 진짜. 색깔 너무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삭바삭함이 섞여 있는데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윤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A. 자, 그 다음. 자, 미니 와주세요. 자, 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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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 오? 잘 먹을게. 평가가 기대되는데? 저번에도 되게 냉정하고 매서운 평가. 어 맞아 맞아. 이 시럽이 어. 달고나 맛이 있어요. 근데 찐해서도 오, 아 오히려 취향. 와 이거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윤희 한번 먹고. 오. 지금 많이 먹었어. 심플해서 좋다. 심플 is best. 평가 끝이에요 이. 어 심플해서 좋다. 네, A, B. 근데 찐해서도 오, 다 오히려 취향 자 A 2편 요리 대결 탕후루 승자는 만장일치 3표로 별바 승리! 드래블! 실수했어? 잘하지 않아? 이게 뭐 모양 다 떠나서 달고나 맛이 나는 게 이게 진짜 아, 이게 미... 별말로 한번 먹어봐요 A
윤희도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고. 아빠도 별만. 생각보다 시간과 불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결하는 거지. 알겠네. 한 맛이 나니까 좀 안 좋아요. 타오르는 깔끔해야 돼. 우연히 진짜 별빠는 좀 그지 같지만 맛이 없어서 더 이게 좋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지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셔서 잊지 마세요. 안녕. 드라이브.